이번엔 20번 봅시다. 자, 순서 문제네요. 자, 순서 문제. 자, 보기 앞서가지고, 자, 힌트가 될 만한 게 이렇게, 이런 것도 취재합시다. 다른 점토, 뭐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말 나왔고, 뭐 이런 말 나왔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게 없이, 아, 여기가 primary residual deposit. 뭐 이런, 뭐 이제 퇴적물 같은 그런 게 나왔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돼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볼까요? To begin understanding how. 자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하는 것 뭘 될지는 뒤에 봐야겠죠. Some clays can be more medicinally effective than others. 자 여기까지 끊어야 되네. 자 콤마 찍어주면은 좋은데 안 찍어줬어. 짜증나. 자 이해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클레이가 어떤 클레이가 medicinal effective 더 의학적으로 더 좋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면 have to look at where they are mined. 자 어디서 캐냈는지를 봐야 된다. 아 이거는 무슨 클레이 얘기고 어디서 캐냈는지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고 결정된다. 자 이제 뭐로 갈까? 자 다른 될 수 없겠네. 자 궁극적으로 이런 퇴적 이런 거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왔네. 그러면 무조건 C네. It is recognized that the better. 자, 보통은 이렇게 인식된다. 자, 그러니까 끝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 캐냐에 따라 다르다 했으니까. Better quality clay. 더 좋은 것들은 자, 더 좋은 것들은 come from what are known as 뭐 하라고 알려진 것에서 온다. Primary or residual deposits. 아, 자, 저거는 무슨 흙이나 퇴적물, 광석 이런 거겠죠? 자, 여기에서 오는 거다. 하니까 더 좋은 거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거는 더 효과적이다 했는데 이 더 효과적인 것이 뭐다? 바로 요 놈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These are clays which are found where they 자, 어디서 발견되는 거냐면은 they were initially deposited 걔네들이 처음에 deposit은 적체하다, 쌓이다, 뭐 돈을 이체하다도 되고 자, 그것이 처음 퇴적된 곳, 퇴적하다도 돼요. 퇴적한 곳에서 After the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 다음에 퇴적한 곳에서 생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짐 싸서 화산 폭발 된 곳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캐서 팔면 되겠네, 온라인에서. 자, 그래서 화산 폭발에서 퇴적된 그 처음에 그 형성된 그 클레이 점토기 좋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Other clay. 그렇게 가겠네.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점토 흙을 얘기를 했고 이제는 아 다른 점토 얘기해야겠지. 자, These are known as secondary or 자 secondary 여기 보니까 primary를 썼네. 그런데 얘는 secondary를 썼네. 그지? 여기는 residual은 잔존하는 뭐 자기 자리에 있는을 썼네. 그런데 얘는 transporting 수송되는 움직이는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뭐 대충 이거는 뭐 1차다 이거는 2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secondary transported deposits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transported deposits and they are more in line with sediments. in line with는 뭐와 일치하는 뭐 그 좀 부합하는 뭐에 맞는 이런 말이다. 그래서 침전이죠. 그거는 deposit은 최퇴적이라면 침 저건 침전이에요. 그래서 좀 흘러가다가 떨어진 게 침전인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침전이라는 거하고 좀 관계된 거다. These clays are veins which have moved from their 자, 이것은 뭐 이제 veins 원래는 이제 동맥 정맥 할 적에 이제 정맥 이런 의미로 정맥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송되는 vein이다. Original location 원래의 위치에서 usually by the force of water or erosion. 그렇죠. 뭐에 물이나 침식 이런 거의 힘으로 주로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이동되는 vein이다. vein이라는 걸 여기서 뜻을 안 줬나? 뭐라고 하는 게 좋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vein이라는 말이 이거 뭐 광맥 뭐 이렇게 했나? 자, 뭐 아무튼 요 vein이라는 말은 이제 거대한 이런 좀 힘 있고 많이 쌓이고 뭐 이런 의미로서 썼어요. 이런 vein이다 이랬어요. In many cases they ultimately rest as 자, 이거는 이제 쉬다한테 놓여 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어떻게 놓였냐면은 sediment 침전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at the bottom of lakes 자 이런데 바닥에 rivers or some other kind of marine basin 아 또는 이렇게 뭐 해안 이거는 뭐 분지 유역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데 자 요만큼 얘기는 요만큼 얘기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요만큼은 주로 좋은 clay는 이런 primary residual deposit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좀 침전 이동하다가 침전된 것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ltimately, it is often found that these deposits 자 여기서 이제 별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these deposits이 얘를 나타내는 건지 얘를 나타내는 건지를 이제 찾아내야겠죠 여기에 보통 이제 deposit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틀린 경우도 있겠는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이 2차 침전물, 2차 퇴적물이냐 아니면 1차냐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퇴적물은 prove to be less pure. 덜 순수하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더 효과적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좋고 얘가 안 좋으니까 덜 순수하다. 즉 뭐라 그 불순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덜 불순물이 그러니까 더 많다가 되겠네. 덜 퓨어하니까 불순물이 더 많다 하니까 얘는 얘일 가능성이 높다. Then the primary clays. 뭐보다 결정적으로 했네. 이 primary보다. 그러니까 primary가 얘니까 어디 갔어? 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저거는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겠구나. A, B 이렇게 되겠구나. No doubt this is due. 확실히 분명히 이렇다. Due to the fact that 이거는 이거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The secondary deposits 얘가 뭐에서 have collected numerous other compounds. 흘러가면서 수많은 이런 복합물들, 구성물질들을 이제 모았다, 붙었다 말이죠. On their journey to the water. 물로 가는 과정에 불순물이 많다. As such, these 그래서 이 점토는 clays, although they can be effective, 효과적이긴 하지만 are usually diminished. 축소된다, 줄어든다. In quality and purity. 품질과 순도 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되고 예에서 실수를 안 했으면은.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사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거 봅시다.